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즈 부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녹화하는 장소가 조금 특이한데 저희가 좀 이렇게까지 좀 뭔가 있어 보이게끔 촬영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쵸? 공들여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항상 여기 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가끔씩 여기서도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성 있는 거는.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생방송 때도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주식을 사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전에 우노한테 주식 계좌를 파서 그 주식을 사줬고 그리고 그것을 증여를 한번 했었거든요. 많은 그래가지고.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언제 찍어야겠다 했는데 사실 조금 걸렸어요. 이걸 찍기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저희가 어떻게 증여를 하게 됐는지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 직장인 특히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이랑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죠? 월급을 받는 그런 거랑 좀 다른 경제 구조다 보니까 소비든 저축이든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번 달에 다 넣어도 다 없어도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다음 달에 그 일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 달에는 막 두세 배를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딘가에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해외 계좌를 터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어디 뭐 경제 공부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도 저희 부부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왜 미리 증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증여라고 하는 게 부모가 번 소득을 이제 자녀에게 주는 거를 말해요. 자녀는 이제 소득을 벌 수 없는 상태잖아요. 보통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사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증여를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2천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면 한 10살 때나 11살 때쯤 한 번 더 증여를 해서 미성년 때 최대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가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9천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큰 돈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게 된다면 그 증여를 해둔 그 돈을 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해두면 그 돈이 점점 불어나서 그 불어난 돈에 값어치만큼 증여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우노가 언제쯤 이해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때가 되면 너는 어떤 곳에 얼마가 투자돼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너 용돈을 또 네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회사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려는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알려줄지는 뭐 아직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렇게 자녀에게 뭐 주식 같은 걸 사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 그렇지. 돈 잃는 거.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대요. 나에게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30년 뒤에 갑자기 그 주식이 있다고 딱 날라왔는데 예전에 사줬던 가치보다 거의 한 1000배 이상이 올라있더라. 그치 그게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그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분할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 가졌으면 그게 100개가 돼. 이 100개가 또 100개씩 돼서 만 개가 돼.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에 반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미리미리 그런 증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고 증여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미리미리 증여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 계좌와는 별개로 또 증권 계좌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증권 계좌를 만들려면 아이들은 어찌됐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가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신생아라든지 그쵸? 한두 살짜리 그쵸? 얘기는 부모가 자녀 없이
가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 증명서라고 자녀 명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임감 도장, 도장 하나 파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드실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일반 시중 1금융권 은행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증권사에 바로 가셔서 만드셔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원하는 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저희 자녀 계좌 만들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하면서 아마 이거 만드실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KB국민은행에 갔어요. 거기서 일단 은행 계좌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계좌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계좌를 그 은행 안에서 바로 만들었어요. 은행마다 그 연계되어 있는 증권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받아오고 나서 그리고 비밀번호도 설정하고 공인인증서도 받아가지고 바로 만들었죠. 만들었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바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서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설치를 해서 그 핸드폰에 담아둔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매매를 시작을 했죠. 주식을 구매하시려면 일단 주식 계좌 안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입금을 함과 동시에 그게 증여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이게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과징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냐면 아이에게 주식을 사줘야 될지 아니면 펀드를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은 됩니다. 주식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근데 소득이 나네? 팔아. 그리고 또 그 수득이 나죠. 그거 또 투자를 하고 또 소득이 나고 팔아.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산 시점에서 이제 손을 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내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건들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이 아닌 그거 가지고 부모가 굴렸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증여세를 계속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둘 수 있을 만한 주식 또는 펀드 같은 거에 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라든지 아직 뭐 정확하게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주식 같은 걸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주식에다 투자를 해두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도 너무 좋고 구독자분들도 훨씬 좋겠죠? 일단 우리의 기준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 기준에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주식.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에 투자를 중요하지. 한 게 좋죠. 그렇죠. 이제 미래에 내 아이도 이거를 이게 있을 것 같아.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디즈니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도 디즈니를 볼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나름대로 저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또 나중에 아이한테 이거를 또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란이 있어요. 그 증여세 신고란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첨부를 해서 넣어주셔야지만 증여세 신고하는 걸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미래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미래는 뭐가 있을까? 글쎄 그냥 돈 걱정 안 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죠. 그쵸. 돈이 없어도 행복해. 돈 많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힘들죠. 힘들긴 힘들어.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마음껏 그래도 터놓고 탁 줄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더라도 얘는 살아있잖아 일단 그렇죠. 그럼 우리 일단 1차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가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보호막? 보호장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몰랐잖아 사실 뭐 투자를 하고 불릴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자라온 세대니까 내 아이는 좀 이런 거에 익숙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 이거를 너무 이제 도박성 있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막 좀 너무 즐기거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돈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중에 알려고 하니까 어려웠잖아. 그렇죠. 증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 생각이었으니까요.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저희랑 같이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가 뭐 엄청 대단한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니지만 이거 혹시라도 관심 있었던 분들이 보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혹시라도 더 재밌는 뭐 일이 있거나 그리고 정보 있으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쭈미즈 부부였습니다. 안녕. 안녕.